5주차 다섯 번째 작품 상사불곡. 상사 뭐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노래 이런 뜻이야. 자, 좀 길어. 오동취야 밝은 달에 임생각이 새로 난다. 모르겠어. 몰라도 돼. 추우야 이것만 알아도 되지. 가을밤, 그지? 가을밤. 자, 밝은 달에 임생각이 새로 난다. 그럼 이 달은 뭐야? 정서 유발의 매개체네, 그지? 하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매개체다. 임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오모 가며 빈방 안에 다만 한숨이 낼 것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거야. 한번 이별하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지금 이미 부재에서 임생각을 하고 있어. 천금족이 기박기요. 그래, 천금족은 동가, 동가 보석 이런 거? 나 필요 없다. 기박교 필요 없다 이런 것이고, 필요 없다. 세상 일부 관계량, 세상 자리가 뭐 관계할 필요 있겠어. 세상 일에는 관심 없다. 일부 관심 없다. 자, 그는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람 모여 매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더니 끊어질 줄 어이아리. 나 우리 엄청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는 거야. 끊어질 줄 어이아리, 어이알리, 끊어질 줄 몰랐다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조물이 세우는지, 조물주가 시세 많은지, 귀신이 휘졌는지, 귀신 때문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별했다는 거야. 하루 아침에, 일주에 하루아침에 남군 이별 위에 소식조차 영영한 소식통타 끊겼다.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 이별은, 이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지, 그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헤어질 줄 몰랐는데, 조물주가 시샘했는지 기순이 잊었는지 하루아침에 인간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어떤 자세야? 내가 찾아 나서는 거 아니지, 그치?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이를 무정 절로가니, 자,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니, 오간 운빈 공로로다. 오간 운빈은 밑에, 뒤에 보면 해수이 나와있지, 그지? 자, 오간 운빈 공로. 고운 얼굴이 늙어간다. 이 말이야. 늙어간다. 자, 늙어가고 있다. 오동야우. 오동나무에 야우. 야우. 밤에 내리는 비잖아, 그지? 야우. 성김비, 오동나무에 밤은 어이 더디 가고. 이건 이 비 내리는 배, 밤도 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야. 하자의 외로움 정서를, 외로운 정서를 심화시키지, 그지? 심화시켜주고 있고. 자, 밤에 내리는 비가 하자가 더 외로운 거야. 밤도 더디 가는 거야. 녹양방초 저문날에, 녹양방초 초자 풀이야. 풀 보면 요게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이란 뜻이야. 저문날에 해는 어이 수이가노. 자, 쉽게 지느냐. 인의 상사 아르시면 님도 나를 그리다가,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줄 알면 님도 나를 그리다가, 일천굽이 썩어 피어나니 가슴이 답답하래.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안이가리. 우는 눈물 받으면 내가 너무 눈물 많이 흘러가도 배도 띄울 수 있다는 거야. 피는 불이 일어나면, 내 가슴에 피는 불이 일어나면 임의 옷을 당기리라. 임의 옷을, 늘 당길 수 있다는 거야. 사랑겨 울던, 울음 생각하면 목이 맨다. 사랑겨 울던 울음. 울던, 그리고 교태겨 웃던 웃음 헤아리니 더욱 슬다. 울던 웃던 해가지고 옛날의 과거 상황이지, 이거. 이 과거 상황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고 슬게 더욱 슬럽대요. 정서가 직접 대시되었다. 하자의 정서가 직접 대시되.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나고 스럽다. 지척동서 천리되어 바라보니 눈이시고. 자, 지척이 천리가 되어, 가까운 것이 천리가 되어 바라보니까 눈이 시리고. 만첩상사, 겹겹이 쌓인 그리움. 그리움이야, 그리움이 너무 많이 가지고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라.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면 한 붓으로 다 못 그린다는 거야. 그러면 서리법. 날개 젖힌 학이 되어 날아서 아니가라. 날개 젖힌 학이 되어 가지고 날아서 임에게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 학은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거지. 싶은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자, 산은 어이 고개 지고 뭐, 물은 어이 소가 소나 진고. 산은 고개가 지었고 물은 연못이 되었다. 너비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개 지고 너비 돼가지고 가기 힘들다는 거겠지. 천지인간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스리법이지. 내가 제일 스럽다. 나의 이러면 스리법. 나의 이별이 내가 제일 슬프다. 내가 제일 슬프다는 얘기고. 제일 슬프다. 자, 해는 도다 저문 날에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이슬 같은 했으니까 지규법이지. 지규법은 좀 더 큰 의미로 비유라 그러지. 인생은 이슬 같은 이 인생이 무슨 일로 생겼는고. 바람 불어 굳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나며들며 빈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니 이내 상사 후사로다.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이미. 공방 미인 독상사. 자, 독수 공방하며 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야. 예로부터 이러던가. 옛날부터 임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게 옛날부터 이러한가. 혼자 이러한가. 남도 아니 이러한가. 나 혼자만 이렇게 임을 그리워하는가. 남도 그런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날 사랑하는 끝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가. 지금 임을 의심하고 지금 의심을 추측하는 거지. 그치? 추측하고 있다. 무정하여 그러한가, 유정하여 그러한가. 대꾸법이지. 대꾸법이고. 무정하여 누구에게. 나에게 무정하여 그리한가. 자, 다른 여자에게 유정하여 이러한가. 자, 상계야목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모르는가. 상계야목 드로리와 상궁이고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 이 두 동물이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이고. 이게, 자, 이게 화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여성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길을 드러놓는다고. 모르는, 너 나한테 못 오니 이런 거고,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하자이면 길들여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옆에 두기 힘들다는 뜻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류장아 꺾어지고 춘색으로 다니는가. 노류장아는요, 길가에 버드나무와 단 밑에 꽃이라고 여기가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 하루계 여인, 기생 같은 거야, 기생. 하루계 여인을 만나서 춘색으로, 자, 기쁜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니? 그러면서 임한테 그러는 거야. 가는 꿈이 자취되며 오는 길이 무대리라. 가는 길에, 만약 가는 꿈에 님을 찾아가는 길에 자국이 남는다면 오는 길이 무대리라. 왜 무대요? 내가 하도 다녀가지고 그게 무뎌졌을 것이다. 이거 뭘 나타내? 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한번 주고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우니 아마도 내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아마도 옛정이 있다면 해가지고 가정법을 썼고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하고 뭐 가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자, 여기까지고. 자, 문제 풀어보세요. 고생했어요.